그 공개를 하겠습니다. 3개 초등학교 졸업장인데. 아. 네. 네. 예, 옛날 사진 한번 보여줄까? 전대. 아, 후보님 여기에.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진이네. 이거. 전화번호 정리하더라고. 나 여기 그 여기에요? 그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 보입니까? 예, 예. 맞아요. 후보님 후면 저 초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아, 그 사진에 후보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는 여기 딱 이게 출닝이군요. 여기 딱 나오죠. 그러면 친구분인 박현우 동창생 본인도 알 거예요 여기. 아 찾을 아, 수 있으세요? 찾 난 못 찾을 것 같은데. 아, 아 자기 졸업 사진을 못 본 못 한다. 그래 교직학 경찰 그냥 학교만 있었죠. 6학년을 네. 담임하셨던 선생님으로서 네, 네.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서 선생님으로서의 응원의 강한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면. 아 예. 그래 뭐 내가 뭐 응원한다고 저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봐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좀 신중해야 돼 모든 게 신중해야 되겠다. 아 이런 걸 꼭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거는 바뀔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그 또 그 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돼.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아, 네. 그 사실은 뭐 보는 사람은 재미없었을 텐데 나는 무지하게 재밌는데 네. 하여튼 지금 9400분이 이제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도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머리를 두고 죽는다. 예. 예. 저는 사실 좀 전에 제가 오는 길에 그 아버님 산소, 어머님 산소를 내 들려다 왔어요. 잔 한 잔 드리고. 예. 안동에서 일로 오는 길인데, 그 어떻게 부모 산소를 지나갑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추석 때도 못 갔기 때문에. 예. 예. 잔도 한번 치고 그리고 왔는데 역시 고향이라고 하는 게 저도 결국은 고 옆에 묻힐 거거든요. 우리가 묻힐 자리를 다 말았던 거 같아요. 그건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경북 이제 안동 사실 이제 선산은 이제 봉화지 봉화 산 네. 넘어 그 결국 경북의 봉화 안동 영양 이 지역으로 되돌아올 거다. 예, 예. 네, 뭐 사실 뭐 육신도 여기 묻힐 거고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돌아올 땅이다. 푸근하죠. 예, 예. 푸근하고 다만 이제 정치라는 현실이어서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 먹고 자란 태어나서 자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제가 사심 갖지 않고 정말 나름 노력해봤고 또 앞으로도 이 나라를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자신은 있는데. 예.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고 그냥 뭐 그런데 뭐 망했잖아 솔직히 대구 네. 경북 네. 뭐 해줬어 솔직히. 네, 우리는 그 균형 발전 정책의 신념이고 예, 예. 또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가 제 생각이고 예. 그래서 좀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데. 저기 민주당이란 이유로 아니 호남에서 그러더라니까 당신은 호남 사람도 아닌데 당신은 호남의 개혁 정신을 실천해 봐서 우리가 지지한다. 예예. 예. 근데 그 아니 당신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다는데 지지율이 전국에 제일 낮냐 거기가 니네 고향은 원래 그러냐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동안 몇 사람 들었어요. 예. 온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라. 예. 그 얘기를 몇 사람이 하더라고. 니네 고향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서 뭐 남의 동네 가서 그러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향의 어른들 이웃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그냥 마지막 느낀 거 한 네. 말씀 드리면. 초등학교 때 후보님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친구분들 그렇고 은사님들 그렇고 주변에서 힘을 모아주시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에 큰 기운을 좀 주라고 마지막으로 좀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힘을 모아주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해야 되겠다. 내 사진도 잘 찍어야 돼. 오, 진짜 비담이신가. 뭐 그 스타님 할 때 하고 아주 아주 천진난만한.